안녕하세요. 권 팀장입니다. 오늘은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인사이트 나눠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될 거라는 망상에 빠진 벤처 기업가 파트입니다. 여기 지미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미는 벤처 사업가예요. 그런데 지미는 아주 게으르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흥청망청 쓰며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미가 이런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은 굉장히 높고 자기의 그런 원래의 참된 모습을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혹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존중감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긍정적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 봐야 한다. 지미 같은 사람은 뭔가 시도할 때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상상함으로써 문제를 외면한다.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든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이다. 실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허세꾼들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알차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로잡지 못한다. 끝없이 쾌락을 쫓고 부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뿐이다. 저는 이 책을 일요일 저녁 때 읽고 월요일 아침부터 좀 괴로웠어요. 지미에게서 제 모습을 좀 봤거든요. 게으른 면. 그리고 일이 잘 흘러가지 않더라도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면,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면이 저도 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안에 지미를 바로 보고 또 나에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 안에서처럼 부정적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마크 맨슨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시 만나요.